자, 내일 시장을 네, 준비하겠습니다. 오름 투자에셋의 차승록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표님 오늘장 대응 잘하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법인세 인상 확대로 이제 나스닥이 -2%까지 하락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방어가 된 것 같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이제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보궐선거가 이제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가 되고 나서 박영선과 이 두 종목들 간의 시소놀이가 조금 움직이면서 시장 자체가 롤러코스터 상태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이 대권 테마 종목으로 이렇게 움직인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에 딱히 대안이 없다 보니까 그런 테마주들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뭐 어떤 종목 오늘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이고요. 차량용 영상 장치 블랙박스죠. 내비게이션을 제조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도 엮여 있는데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지능형 헤드업 디스플레이, 생산 자율주행을 하는 업체입니다. 주요 고객은 이제 현대모비스라든지 BMW, 아우디, 벤츠 등 굵직굵직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은 적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게 된다면 이제 매출액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도까지 꾸준하게 한 600억에서 한 500억 가까이 나와주고 있고 다소 2019년도 코로나 때는 잠깐 적자로 바뀌었지만 다시 빠르게 흑자로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는 이제 재무는 뭐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의 이제 자율주행 언급을 하고 나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과 유럽 차량용 블랙박스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호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추가적인 투자 전략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폭넓게 한번 주봉을 보시면 한 세 가지 그 세 등급으로 조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00원과 그리고 4,300원 그리고 고점인 한 6,000원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2,700원과 4,300원 정도가 중간 가격에 이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000원이 최고점 최근 들어서 52주 신고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의미 있는 가격대가 4,500원 정도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거래가 상당히 많이 퍼졌고 지지와 저항이 교차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6,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4,400원 정도까지 다시 지지선까지 내려왔죠. 자, 그러면 이 이하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수가는 이제 4,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4,3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자율주행 관련 테마주기 때문에 미래에도 뭐 정책적으로도 조금 더 성장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는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